자, 어쨌든, 앱. 그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자. 잠깐 저 앱. 목좀 추이고요. 잠깐 목좀 추이고 자. 자, 우선은, 잠깐, 안녕들 하신가? 오늘은 우거지메에서 화장실 청소 다닌다. 장난이에요. 예. 우거지메이션 하니까 예전에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 생각나. 여러분 플래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호하루는 이렇게, 대치, 켜라, 이 형님. 지금 무상인지도 몰라? 개업령이다. 전쟁 직전이라고! 저기! 오케이! 안 돼! 나, 다음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지만, 그치만, 이건 아니야! 아닌 거 아닌 거라고! 자, 비키지 않으면. 오잇! 이 형이 어디서 가? 어딨지? 뭔가, 정의실험부에라는 걸 알아야죠, 예. 코하루는 내담자 보충 수업뿐이야. 선생님! 이제 왔네요, 예. 다행히, 불 끌어왔습니다, 예. 찰리, 설마, 의식품에 중상이라고 하지 않았어? 선생님이, 못하니까 폭력을 그만둘 수 없을까? 그건, 지금은, 돌아가자. 저 선생님 표정 봐. 이거 좋지 않아. 나 화가 났죠. 지금 뭐야 그 뭐지 그 원피스 따지면은 그 붉은 머리 샹크스가 뭘 썼더라. 그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 패기 그 패기를 쓴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렇지. 패기를 썼지. 자 가자. 뭐하는 가구나? 진짜 저기 실험부의 엘리트다. 그치? 응. 엘리트보다 아직 애인데, 그치? 선생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이야, 그치? 응? 근데 미카도 대체. 알잖아. 나는 개인화 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절호의 찬스이긴 하지만, 근데, 어쩌다 보니, 난 잘 모르겠지. 그치? 뭐라? 잠깐만 기다려봐. 눈물이, 난. 울고 싶겠죠. 예. 미카. 당신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실 그 증오를 드러낼 걸 생각했거든. 어째서 당신은? 미카씨, 아리우스 하야드리. 그 무슨 의지인 거죠? 응? 의도 잠깐 과거이죠? 예. 나기사는 거기에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건데, 미카씨. 야! 거기도 원래는 트리디 학원 분파였잖아. 얘기했던 얘기죠. 지금 아리우스 얘기였죠? 그치, 아리우스. 어떻게든 그쪽 좌측을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해보자 이런 거야. 과거에 팀파티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응? 뭐라? 이게 왜 이래? 이거 나 혼자 바보되는 건가? 응? 뭐 그래도 나쁘지 않잖아. 내가 호스트했다면 당장 그랬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쪽에서 응해주지 고려해야 한다. 미카씨 게다가 아리우스 자치구의 위치도 모르잖아요. 그것보다는 미카 당신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아리우스 숲에서 더 강력한 트위치로 무엇을 할 셈인 거죠? 전쟁? 설마? 어? 아이고, 무슨 소리야. 재밌기시리. 아유, 뭐, 그걸로 인해서 설마 개인나 쓰라고 그러냐? 아유, 그러면 안 되잖아. 어? 걔들 기분 나쁘기시리 말이야. 응? 뭐야, 세야, 그 표정은. 자, 어쨌든 이랬다라는 거죠, 왜? 당신은 제멋대로 별로 생각 없고 충동적이고 욕심도 많은 중에 자기 파괴적이었다. 저는 그런 당신 싫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삭 때 있다는 침투했었던 그거죠. 대야자 있는 곳이 여기야. 대야자는 병원에 장기 요양이라고 불러놓고 호스트 자리에 내가 가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잘 부탁해. 이 정도의 침투자들 스쿼드에게 맡을 겁니다. 응? 스쿼드? 그렇게 알고 계시네. 하면서 빠지네요. 그리고는 세트 죽었다고? 그걸 믿어버리죠. 어라? 어째서? 왜? 어째서? 뭐가 어째서? 게다가 아 뭐야? 나는 그냥 적당히 어째서였지? 결국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나 어째서 세트 스펙하고 지시했더라? 세트 없으면 어째서였더라? 결국 단순 무식했던 자신의 깊이 생각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던 연구. 그래 맞아. 나 호스트가 될 수 있지? 걔네가 너무 싫었으니까. 나기 딸도 조용히 보니 이상한 짓 하려고. 극단 짓 왜 하고 보는 거야? 바보 아니야? 걔네가 평화적으로 절대 응답할 수 없어. 세였다. 미래를 보더니 잘했더니 결국 자기 앞까지도 못하고 이 정도 데뷔했던 거 아니냐고. 그렇게 몸이 약해지네. 티파티 있었던 거 잘 보시고 저번에는 더러운 거 보는 듯한 표정을 날 쳐다보이라고. 그러니까 걔네들 치워버리기 위해서 그 정도 시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치? 맞아. 그래, 그랬던 거야. 결국 그렇게 생각한 자신이 죄책감이 들었던 거지. 나는 그렇게 미안해 쓰였다.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었대. 나도 이게 어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바보라서 미안해. 미카. 선생님, 세야짱을 만나고 싶어. 나기짱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럴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만나고 싶겠지. 그랬나요, 미카? 당신은 사실은 그저 적당한 이유가 필요했던 건가요? 당신은 그런 비상적인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던 거. 어찌나 한심한 바보 같은 행동인 것 같습니까?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려고 노력한 대신 이미 당신의 삶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것이었 정신 차려보니 당신도 저처럼 이야기 한가운데 놓여있고 살인, 죽음, 배신, 그리고 전쟁. 당신은 같은 소녀가 온다기에 너무나도 이상한 얘기였던 것이다. 미카씨, 당신도 죽고 고통받고 있었고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또 용서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들은 만나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서로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자, 어쨌든 선생은 그래 맡겨줘 미카. 어쨌든 울음은 그치지 않네요. 자, 한편 자 어쨌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몸이 어딨어요? 잠깐만. 모두 모여서 고마워. 선생님 모두들 기다려서 고마워. 이제 내게 맡겨줘. 자 어찌했어. 그래 이제 선생님은 이제 다시 눈을 떴고 예.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돼, 이제. 예. 자, 어쨌든 눈 떴죠?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싸울 일만 남은 것 같죠, 이제.